자, 처음에 이어서 이번에 처음인데요. 손과 손목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사실 아마추어들이 손과 손목 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많이 부상당하는 건 이제 손 부상인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이제 초보자 때 많이 이제 아파서 오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그 골퍼들, 아마추어 골퍼들 이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뭐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골프를 하는 처음에 입문 도중에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간혹 가다 이것 때문에 또 골프를 접는 분도 뵙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손 통증이 손 전체적으로 다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이 쥐어지지도 않고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생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 이제 펴지는 게 좋아지는 게 보통 이제 처음에 골프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생기는 증상인데 뭐 상당수가 이런 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걸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이제 골프를 하면서 골프채에서 공에 오는 충격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딱딱한 공을 치면서 또 잘못 치면은 또 스위스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큰 충격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손이 또그 체에 오는 충격을 적응하는 거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한동안 그렇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생하시는 분이면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냉찜질을 좀 해주고 그다음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따뜻한 온찜질로 한 5분 정도 담그시면은 보통 이런 통증은 한 2주? 배우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대부분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방아쇠수지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딱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구부려서 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억지로 필라려면 뭐 이제 이게 방아쇠수지가 왜 이제 총 이렇게 방아쇠 당길 때딱 걸리는 식으로 손가락이 딱 펴지고 딱 구부러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손바닥 이쪽에 힘줄이 지나가거든요. 이 사진으로 그걸 이제 보면 제가 사진으로 어떤 거죠? 이제 손바닥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제 체가 여기 쥐어지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 오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든 표시된 부위인데 이게 뭐냐면은 힘줄을 덮고 있는 막이거든요. 이건 힘줄이고 이게 힘줄을 덮고 있는 막이 위에서 두꺼워지면 이 힘줄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힘줄이 딱딱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뒤에 가서 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평상시에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걸좀 많이 하죠. 주먹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왔을 때는 사실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줄이 계속 두꺼워지면 치료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방아쇠수지도 저도 그 레슨을 하다 보면 한 100명에 1명 정도. 아, 꼬박 그래요? 보면 말을 안 듣는 분들. 저는 그립을 계속 새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볼 하나 그립을 치고 꽉 잡고 잡고, 안 푸는 분들이 볼또 하나 자주 치고 생기죠. 잡고, 볼 하나 그렇죠. 치고 잡고. 이렇게 하면 부상이 좀 없는데, 꼭 굳이 그냥 끝까지 붙잡고 하는 분들. 근데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저 김프로님 밑에는 훌륭한 제자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그립을 잘못 잡는 거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립을 잘못 잡는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이제 시범은 이제 그 차후에 요 뒤에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손목 부상은 어떤 건가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손목 부상은 이제 사실은 프로 선수들이 가장 흔하게 고생하는 게 이제 손목 부상입니다. 아마추어보다는 이제 프로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약간 고수 축에 속하는 분들이 이제 손목 부상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 손목 부상이 왜 그러냐 하면은 손목 부상도 작은 충격이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라운드 도중에 뭐 어떤 딱딱한 물질을 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좀 있죠. 뭐 미셸이나 뭐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엔
그런 걸로 이제 딱딱한 물체를 치면서 문제가 됐었고, 뭐 신재 선수는 뭐 수술까지 하는 네.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손목 부상이 생기는 거는 네. 이제 보통 보면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은 네. 손목 요 안쪽에. 안쪽에. 요 안쪽. 자, 요거는 요 카메라로 네. 보시면서. 쪽 네. 부위가 네. 보통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그, 저 임팩트 후에 로테이션 하는 순간에 이게 뭐 잘못 무리가 왔을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내 안에 뭐 연골 같은 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손목 부상일 경우엔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수들이 조금 해도 손목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골프를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아플 때는 참고 치시면은 병을 다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손목이 아플 때는 쉬고 네. 충분히 쉬었는데도 한 2, 3주 쉬었는데도 아프면 네.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병을 네. 키우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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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손목 부상을 그런 거 외에 네. 뭐 만약에 그 부상을 예방하려면 네.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좀 네.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손목과 손, 손가락 요거는 이제 시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손과 손목의 그 예방 운동에 앞서서 네네. 골프 스윙에서 손과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뭐 김프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다시피 골프 그립을 하나 칠 때마다 다시 잡는 것이 골프 그립을 정확하게 잡는 데도 중요하지만 골프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 칠 때마다 골프 그립을 풀고 다시 잡는 것이 손가락 통증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 부상은 이제 뭐 임팩트 때 바닥에 무슨 딱딱한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부상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이 임팩트 순간에 넘어가면서 롤링 동작이 있는데 이게 안 되시는 경우에 이쪽 손으로 부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롤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손목 쪽으로 스트레칭이 안 된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롤링이 안 돼가지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과 손목에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좀 보여주시죠. 뭐 간단하지만 뭐 필드 내에서 나가기 전에 보통 많이 하는 동작이죠. 네. 손을 이렇게 구부리시고 네. 반대로 이렇게까지는 하시는데 네. 여기서 이제 회전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돌리는 동작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 바퀴 돌려서 반대로 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펴주는 동작. 그래서 이게 이 회전이 되는 거가 네. 연습 전에 라운드 전에 충분하게 안 해주면 이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 손목에 무리가 와서 이쪽 그 손목과 손목 인대 사이에 연결된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캐디들이 맨 처음에 시켜주는 준비 운동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추가가 됐다고 볼까요? 그렇죠. 회전 동작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회전 동작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이 저리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특히 뭐 중년 여성들이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이제 손이 저리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골프 치시면 충격 때문에 약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이 반대편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아, 이 가정주부와 그 일반적인 그 그렇죠. 남성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군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오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뭐 저리고 손이 좀 뻣뻣해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손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 좀 많이 아파지죠.